안녕. 오늘은 토론토를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토론토 홍보대사가 됐거든요. 장난이고. 한국에 살다가 캐나다로 처음 와서 업타운에 살 때는 정말 와 광활하고 뭔가 탁 트인 자연과 전경 때문에 막 이게 캐나다구나 막 이러고 살고 저녁에 석양 이렇게 지는 거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다운타운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다운타운으로 이사를 오니까 또 다운타운만큼 재밌고 편한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 온 지 이제 횟수로 3년차, 벌써 3년차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캐나다에 와서 느꼈던 업타운과 다운타운의 그런 차이?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는 날씨가 그렇게 좋더니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심지어 아까는 눈이 펑펑 내렸어요. 제가 업타운에 살면서 느꼈던 것들은 진짜 굉장히 여유롭고 뭔가 딱 캐나다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도 확실히 많이 없고 좀 덜 혼잡하고 막 날이 좋으면 밖에서 그냥 이렇게 달리면서 운동해도 되고 진짜 딱 서양인들의 삶. 업타운 좋은 점 진짜 많죠. 자연 경관이 일단 너무 좋고 공원도 많고 막 탁 트이고 진짜 자유롭고 평화롭고 여유롭고 또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와서 업타운에 살 때 배웠던 운동이 바로 테니스예요. 테니스 코트가 정말 많아서 테니스 공이랑 라켓이랑 사가지고 테니스를 배우고 또 그런 맛이 있는 동네거든요. 또 이제 한인으로서 업타운의 최고의 묘미는 당연히 한인타운이죠. 이 토론토에는 중간에 메인 스트릿이 하나 있어요. 이 영 스트릿의 맨 꼭대기에 이제 영앤 펜시라고 한인타운이 있어요. 딱 업타운 중에서도 정중앙. 지금은 현재 거의 한인타운이 돼 있어요. 한국 음식점, 한국 노래방, 한국 PC방, 편의점 이런 게 그냥 다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심지어 엽떡도 있어요. 설빙도 있고. 사실 한인이 살기는 너무 좋죠. 여유롭고 서울 같은 느낌이랑은 확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 여유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업타운은 할 게 없어요. 제가 살았던 곳은 업타운에서도 좀 구석에 완전 하우스들만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많이 살고 뭐 이런 동네였는데 카페를 가려고 해도 집을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세정거장 정도를 가야지만 겨우 맥도날드가 있는 정도였어요. 지금처럼 밤에 공부를 하려고 카페에 갈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죠. 업타운은 지대가 다운타운보다 이렇게 높게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훨씬 많이 불고 정말 춥습니다. 진짜 너무 추워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다운타운 좋은 점을 꼽으라면 진짜 한없이 꼽을 수 있어요. 교통, 먹거리, 놀 거 뭐 재밌는 것도 정말 많고 페스티벌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다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다운타운엔 밀집이 돼 있어서 먼슬리 메트로패스가 없어도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다운타운은 곳곳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고 여름에는 페스티벌도 거의 매주 막 몇 개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타운에서 굳이 마음을 먹고 막 다운타운을 가야지 하고 한 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내려오지 않아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거 그게 또 다운타운의 가장 큰 매력이었죠. 또 최근에는 업타운에만 있던 한인 마트들이 다운타운에도 쏙쏙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에서도 쉽게 한인 제품, 한인 음식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지금 생활이 편해지고 있어요. 물론 비교적으로 업타운보다 다운타운이
물가가 좀 더 비싸요. 근데 다운타운은 일자리가 확실히 더 많아요. 그래서 잡을 구하기가 훨씬 쉽고 또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다운타운에서는 누릴 수 있죠. 다운타운은 진짜 뭐 클럽이나 재즈바 아니면은 뭐 와인바 클럽도 정말 다양한 클럽이 존재하고요. 또 제가 사는 이 거리는 게이 스트리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게이 페스티벌이나 게이바, 게이 클럽, 게이 사우나 이런 것들 접해보기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는 그런 문화들이 주변에 있어서 즐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운타운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다운타운의 단점을 꼽으라면 또 단점을 한없이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고 그리고 시끄럽고 차도 너무 막히고 치안이 안 좋은 건 아닌데 한 10시 정도만 돼도 길거리에 홈리스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막 이렇게 거리를 배회해요. 좀비 마냥. 혼자 밤에 걸어다닐 때는 그런 게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홈리스들이 정상적인 차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한겨울에 하의가 없다던가 한겨울에 뭐 상의가 없다던가 뭐 이런 뭔가 이상한 걸 들고 있어요. 그리고 홈리스들은 항상 사람을 보면 막 소리를 질러요. 길 건너편에서 서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그리고 또 홈리스들이 엄청 많은데 또 이 나라는 마리화나가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공용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서 노숙자들이 마리화나를 굉장히 많이 펴요. 길거리에서도 당연히 피고요. 걸어다니다 보면은 그런 마리화나 냄새를 심심치 않게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진짜 다운타운이 너무 좋고 편한데 한 가지 별로 안 좋아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공사를 정말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무슨 토론토를 싹 갈아엎으려 그러는지 그냥 뭐 무너뜨리고 다시 짓고 무너뜨리고 다시 짓고 다운타운은 업타운보다 길이 훨씬 더 좁아요. 근데 여기에 또 공사를 하니까 컨스트럭션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쳐놓잖아요. 그럼 길이 더 좁아져요. 또 자동차도 그것 때문에 트래픽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또 지금 집값이 이런 건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집값이 껑충껑충 뛰고 있어요. 다운타운보다 업타운이 비교적 집값이 싸긴 하지만 그래도 토론토 전체적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없이 가난한 유학생은 지금 토론토 집값을 충당하면서 사느라 가랑이가 찢어질 판입니다. 날씨가 좋았다면 토론토 아일랜드나 토론토 아일랜드 안에 있는 누드비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토론토 아일랜드는 한 7월 정도부터 개장을 해요. 겨울에는 개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론토 아일랜드는 나중에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 영상을 다시 들고 찾아올게요. 저번 영상에서 이제 저는 너무 댓글들이 정말 예쁘고 너무 위로가 되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었어요. 댓글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읽었고 또 가슴에 많이 새겼고 정말 너무 그냥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영상마다 댓글 읽기를 하려고 해요. 모든 댓글들이 당연히 다 소중하고 저한테 너무 의미가 있지만 영상 속에서도 직접 그 댓글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민 상담이나 그냥 여러 가지 말, 아무 말이나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마다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이 저만의 소통이랄까? 우리는 그럼 랜선 친구가 되는 거죠. 오늘 댓글은 바로 요겁니다. 제가 그냥 컨텐츠 때문에 혼자 스스로 좀 만족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영상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영상을 굉장히 초반 때부터 봐주신 분이셨대요. 5일 뒤면 몬트리올로 유학을 오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유학 오셔서 되게 좋은 꿈에 그리던 유학생활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절대 실망하시지 마시고 몸 건강에 좀 유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몬트리올은 제가 캐나다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거든요. 몬트리올은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도시니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몬트리올에서의 영상을 나중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